요즘 물가가 하루가 다르다시피 오르고 있습니다. 공공요금도 무섭게 오릅니다만 식품이나 식재료 위주로 특히 많이 올라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. 김철우 기자입니다. 대구 인근의 한 대형마트. 오후 시간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식재료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격이 뛰면서 좀처럼 장바구니를 채우지 못합니다. 생필품 전부 다 올랐고요. 뭐 우유, 뭐 빵 다 올랐는데 안 올랐는 거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인데요. 요새는 사과요를 한 모디나 나는 것도 많은 밑으로는 없고. 동북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지난 7월 2.1%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8월부터 상승폭이 커지더니 넉 달 연속 3%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사과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%, 파는 53%가 넘게 오르는 등 신선 식품 위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밖에 전기료 14%, 택시요금 15.2%, 보험서비스료 12.9% 등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농산물이 많은 식재료는 특성상 한번 가격이 오르면 다시 공급량이 늘기 전까지 잘 내리지 않습니다. 이미 오른 물가가 당장에 안정되기 어려우니까 그 내년도까지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 전까지 계속해서 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에 대해서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서민 가계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.